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몇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18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배교자가 되지 않으려면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한다. 라는 결론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본문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2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이서 7절에서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는 데 있죠. 본인은 믿음을 대적한다라고 결코 고백하지 않습니다. 반대지요.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은 배교로 끝나게 되지는데 그 배교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고백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 문제는 그 실체를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죠. 참된 메시아이고 또 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지만은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병행해서 들어있어요. 신약의 기준으로 말하면 바로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볼 때에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 최소한 다섯 배는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초림이죠. 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셔야 됐고 피 흘리셔야 됐고 또 모든 박해를 받으셔야 됐죠. 그 모멸을 다 받으셔야 됐어요.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귀한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장 높여버렸어요. 어떤 성경의 예언보다도.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이요. 죄인들로부터 고난당하고 또 살해당했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런 날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관심 있는 날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간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명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과거 시제로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코 사랑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거부하는 세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때는 언제인가? 오늘 때가 나오죠.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Last time, 또 다른 데에서는 마지막 날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죠. Last days.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권리들, 권리들을 합법적으로 이양받으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날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배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 것인가? 마지막 날들이 언제인 것인가? 다시 18절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엔타이크라이스트인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또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던 때도 있었고 바울이 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존재가 하나뿐이 없는 하나뿐인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마지막 때, 그것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 순서를 살펴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의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배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요. 이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 것이 둘로 구분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아주 어려운 날들이죠. 그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돼서는 휴거 직전이고요. 마지막 날들이 유대인과 관련되어서는 바로 천년왕국 바로 직전이죠.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환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아야 되는 심판을 교회가 받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경고한 짐승의 표 666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헌신했다 하더라도요 전혀 적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려요. 무지는 전혀 변명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먼저 배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교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의 몸을 훼파시키고 파괴시키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대상입니다. 쉬운 말로 풀어서 쓰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정 밖에 있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가정 내부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요. 둘째 아들. 가정을 아주 잘, 너무 어렵게 만드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지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대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시작은 거짓 교리로부터 시작되죠.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가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입술로는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누구로 꼽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정통주의예요. 모두가 다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발견되지 않죠.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에서는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형태를 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종교적인 대상이 누구냐? 스가랴서에 보면 우상 목자라고 나오거든.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로 대표되는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반드시 종교 지도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해요. 목자. 목자에는 둘이 있죠.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해요.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 양들을 양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용해먹는 우상 목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럼 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냐? 목자는 목자인데 우상을 섬기는 목자 가려내야 되죠. 찾아내야 되죠. 교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로마 카톨릭 교황이 될 것이지만은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와 다시 말하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여기 다 함께 묻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서 올바로 성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고백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점점 더 교회는 힘을 얻어간다고 그렇게 믿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룩처럼 계속해서 부풀어 간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래서 인권도 확장이 되어지고 여권도 신장이 되어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도대체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전체의 믿음이에요. 계시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가르쳐야 되고 설교되어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는 그런 진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발견이 안 돼요. 온통 다 이단들로 다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영지주의가 그 누룩을 그렇게 퍼뜨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계속 당부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수가 믿느냐에 대해서는 결코 그 중요성을 부여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나가 다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내 몸 안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소수의 암세포는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어떤 변수가 거기에 맞아 떨어지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잠재력을 안고서 살아간다고요. 모두가 다 배교라고 하는 배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지닌 채 살아가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이제 배교하는 거예요. 활성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배교자들의 특징은 믿음으로부터는 떠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외적인 고백 그 부분에서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어디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마지막 날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떤 교리인가요? 전천년주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도 최종 권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선한 고백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메시지만 맞을 뿐이다. 이 시대에는 완전한 성경은 없다.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어떻게 하면 배교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설교는 너무 인기가 없어요. 너무 사람을 긴장시키고요. 심지어는 주눅들게 만들어요.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된 이 세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요, 그 종량은 절제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가망성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두 개의 폐 가운데서 하나를 절제해서 잘라내 버릴지라도 이미 종양으로 퍼져 있다고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 명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않느냐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욕망, 열정, 자아 실현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악령이라도 상관없어요. 악령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니까요. 교회의 배교는 이스라엘의 배교처럼 치유 불가능하죠. 그냥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교의 그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교고요. 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휴거를 포함하는 날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이제 실현이 되어져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초림의 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날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주 좋아함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이 생을 준비하는 데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배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상에서 마귀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바라보는 기대하는 날이 있죠. 주 예수의 날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상 있죠. 그 정상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에 의하면 누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열매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열매는 언제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성경에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부활이 되어지죠. 살아서 그날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럼 무엇이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날과 일치되어지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대전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라고요.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10대에 거쳐서 20대에 거쳐서 인생의 황혼기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 말 일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투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남에게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주는 특권이죠. 그 사람이 왜 순수하고 흠없게 보존되지 않겠어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세 번째죠. 죄의 사람으로 처음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인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의 시대 때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바울의 때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미래에 속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나타나실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적그리스도에 근접하게 가까운 그런 인물들이냐? 말할 것도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른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진 우상들을 사 섬기고 성경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데 죄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육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화된 사탄이 멸망의 아들이에요.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인데 이제 멸망의 아들입니다. 누구지요? 유다 이스카리오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갔는데 사도행전 1장에 봤더니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자기 처소로 갔지요. 자기 처소가 어딘가요? 멸망이라고 하는 곳이.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루온이더라. 모두가 다 멸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말인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의 책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이라고 불려요.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자기 처소에 가 있는데 자기 처소에서 다시 나오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죄의 사람이 어떻게 멸망의 아들로 나타날 것인가? 죄의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교황들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암살될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뒤에 부활할 거예요. 그때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누구와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거예요. 사탄의 씨로 부활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씨, 제일 처음에 예언된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의를 두리니. 그러니까 사탄도 씨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탄의 씨로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뱀의 씨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짐승을 스카랴 11장 15절 이후에서는 우상목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 우상목자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하나는 한쪽 팔이고요. 또 하나는 눈이에요. 애꾸라고 애꾸. 우리가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관뚜껑 열고 애꾸가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두가 다 보는데 언론 매체에서 다 생중계하는 것입니다.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이것은
솔직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사꾼 목자도 나오죠. 거기는 낯선 사람도 있죠.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진짜 양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고 그러면 첫 번째 음성을 알아듣고요. 음성을 알아듣나요? 그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그 얘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양이에요. 진짜 양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동물원이라고. 각종 동물원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 멸망의 아들이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봤더니 그 멸망의 아들이 배우자가 있죠. 그게 누군가요? 큰 바벨론이라. 창녀예요, 창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우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인데 스카랴 11장에 나오는 우상 목자예요. 한마디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양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털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모든 독재자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카톨릭 신자였다고요. 자신의 종교적 입지를 견고하게 한다고 한다면은요. 자신의 양들이 10만 명, 100만 명 다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목자예요. 집단 최면에 걸리죠. 집단적으로 마귀 들려버리죠. 그 행태가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 독일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냉철한 판단을 하는 민족으로 소문나 있습니까? 그러나 전체가 다 눈이 감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이냐? 대환란 때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는 것인가? 더 심하죠. 어떻게 더 심합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잘못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뢰를 해요. 사람 사는 어느 영역에서나 다 똑같아요. 정치적인 영역에서나 교육적인 영역에서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종교로 돼버렸다고요. 그걸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도 믿는다고요. 그래도.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자기를 인도하는 리더에 해당되는 목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별의별 짓들을 다 한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요. 그 증거들이 다 드러났다고 해보라고 해요. 계속 따라가요. 따라간다고 해요. 전혀 분별 없이 검증 없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들은요. 종교 그 교황을 비롯해가지고 자기 사역 완성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네, 그것이 우상 목자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것이 도망가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모두가 다 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대상들이 있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 목자는 하나님처럼 경배를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이후에서 보면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기적들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죠.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형상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떤 형상입니까?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번에 한술 더 떠요. 그 형상이 말까지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성전의 자비석에 앉지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환란 성전이 48시간 내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때의 성전은 굳이 건물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텐트 정도만 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고 그 적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언약궤의 자비석 안에 자비석 그 위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즉시로 행동을 조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도망가는 일 외에는 없다고 집에 돌아갈 것도 없다고 물건 가지라 그 정도로 급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지성소에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아주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들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그때의 산은 다른 예언서들에 입각해서 보면 에돔에 있는 산들이에요. 에돔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셀라 페트라 지역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위 성읍이에요.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라. 그쪽으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요? 주님께서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내려올 것이지요. 그 셀라 페트라 지역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출하러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며칠 안 돼요. 그러나 한 시간 한 시간이 목숨 내놓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죠. 그때를 그 아슬아슬한 몇 시간 동안 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도망하면 적그리스도는 마치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파라오가 주체가 되어서 유대인 전체를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달려왔던 것처럼요. 셀라 페트라 지역의 그 요새에 도착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박해자들이 무엇보다 빠르다고요?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대. 그런 게 뭐가 있죠? 비행기밖에 없죠. 비행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안식일에는요 비행기 못 떠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인데 그 거리를 말하는 것보다도 안식일 자체에 그 피난하는 일이 일이라고 말했을 때 영어로 말하는 플라이트예요. 독수리와 연관되어서 바로 비행기를 연상할 수 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고서 셀라 페트라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이죠.
그때도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무기가 바로 그런 그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5장 9절에서도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때는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이스라엘이죠.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갈 때에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흑인 유대인들이. 설득이 안 돼요. 비행기를 봐서야 비행기를 타죠. 성경을 열어주면서도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를 날개처럼 그렇게 옮겼다고 하는 말에서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42달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뱀이 그 여인 뒤에다가 물을 쏟아내잖아요. 홍수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여인을 돕죠. 그래서 그 홍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마귀의 분노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분노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배교하는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입니다. 자, 18절 다시 보죠.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겠죠. 그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 편에서 보면 구원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도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냐, 어떻게 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서 잘 성취되는 것이냐 중요해요. 그것은 잘못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그 날에 우리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과 가장 밀착된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날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처럼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아쉽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오늘 하루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배교라고요. 배교. 배교는 이미 예언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배교가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때입니다. 반드시 배교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18절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살펴봤습니다.